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와 대만을 잇는 국제선 운항이 지난달 재개됐습니다. 다만 대만 현지 팸투어단이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제주를 찾는 등 중화권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이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대만 주요 여행사와 매체, 인플루언서 등 50여 명의 팸투어단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재개된 직항 노선을 타고 방문한 이들은 3박 4일간 도내 관광지를 둘러보며 웰니스와 한류 등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국제선 하늘길이 점차 넓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도착 기준 국제선 운항편은 지난 10월 35편에서 지난달 92편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티웨이 항공이 제주와 타이베이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이번 팸투어단을 꾸린 타이거 항공도 해당 노선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台湾的旅客在疫情复苏过后，我们发现非常喜欢来到韩国，特别是济州。那台湾虎航是飞航济州唯一的这个台湾国际航空的唯一航空公司。济州是台湾虎航独飞的航线。那我们也看到，就是说这段时间的旅客在济州的这个承载率哦，有非常多的台湾旅客在疫情过后第一个选择来到韩国就是到济州来玩。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제주를 찾은 대만 관광객은 8만 7천여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 당국은 수요가 많은 대만 시장 공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하고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수요층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본토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체 시장으로서 대만과 그리고 일본, 홍콩 등의 당분간은 총력을 기울여서 중화권 하늘길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제주 지역 외국인 관광 시장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